편두통 환자들은 보통 외래에 오면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X랑 X이 가장 네네네. 눈에 그렇습니다. 띕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친절한 울닥터 MC 임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겪는 이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더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증상, 바로 두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흔하게 호소하는 것이 이제 편두통인데요. 오늘은 이 편두통에 대해서 신경과 박지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박지훈입니다. 저는 주로 어지럼증, 두통, 복시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통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고, 80에서 90%는 위험성이 낮은 일차성 두통입니다. 두통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두통, 그 중에서도 흔한 편두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울닥터,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두통 중에서 머리가 네. 한쪽으로 아프면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편두통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모두 편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우선 두통 종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통은 흔하고 위험성이 낮은 1차성 두통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으로 나뉩니다. 이중 80에서 90% 정도는 1차성 두통인데요. 1차성 두통 중에서 긴장성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두통이 편두통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두통을 모두 편두통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양상의 두통, 이것을 보통 벼락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인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 50세 이후에 처음 발생하는 두통, 발열, 어지럼, 구토 등과 함께 동반되는 두통, 점점 악화되는 두통, 국소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 외상 후 발생하는 두통 등 직접적인 뇌 이상이 동반돼 있을 경우 의심된다면 의사의 진찰 및 검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네, 교수님, 두통은 흔하긴 하지만 이게 심각한 질환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꼭 진료를 보고 감별을 해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 한쪽으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만 가지고 편두통이라고 감별이 가능한가요? 보통 우리가 한쪽의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편두통 환자들의 절반 정도에서는 양측 또는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쪽에만 머리가 아프다고 편두통이라고 하진 않고, 같은 양상의 특징적인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는 보통 편두통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고, 구역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빛이나 소리, 냄새 등에 예민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을 악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소리, 냄새 등에 예민해서 이걸 회피하고 싶어 하는 증상을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냄새 공포증이라고도 합니다. 환자들은 두통이 발생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한숨 자고 나야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맥박이 뛰는 듯하게 옥신옥신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일측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편두통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보이면 우리는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고 대부분 추가적인 검사 없이도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특징적인 증상만으로도 편두통을 진단할 네. 수가 있군요. 네. 그럼 이러한 편두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편두통 환자들은 보통 외래에 오면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왜 반복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편두통을 가진 환자분들은 대부분 과민하게 반응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체질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유전적인 성향이나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수면, 식이, 여성 호르몬, 술, 카페인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거기에 같이 복합되어져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술이랑 카페인이 가장 눈에 그렇습니다. 띕니다. 네. 왜냐하면 회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많이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커피도 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이제 숙취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경우도 있고 커피와 같은 경우도 하루에 3잔, 4잔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도 다 편두통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약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혈관성 두통은 혈관이 수축되었다가 이완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카페인은 섭취했을 때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편두통의 약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혈관이 결국은 과민하게 되고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이완하게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도 마시고 나면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두통이 또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두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카페인이나 술을 주의하라고 특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이제 술이나 커피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두통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두통약 하면 이제 진통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TV 선전에도 많이 나왔듯이 이제 두통, 치통, 생리통에는 뭐뭐뭐라고 하는 광고도 우리가 굉장히 머리에 익는데요. 이러한 약국 가서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 주는 약들은 전부 다 이런 진통제 종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두통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약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부프로펜 같은 NSAID 등이 그런 약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을 조절하는데 편두통의 경우 이거보다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트립탄 약제가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편두통은 주로 혈관이 이완되며 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뇌혈관 수축작용을 갖고 있는 세로토닌 수용제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트립탄 약제는 이완된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두통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두통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도 있지만 트립탄 같은 그런 약제들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군요. 근데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난 뒤에 이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편두통이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아프고 하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통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자주 또는 심하게 두통이 발생한다면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편두통을 조절하는 핫한 약재로는 항CGRP 단클론항체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약제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에 붙어서 수용체와의 결합을 방해해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아 편두통과 군발두통 예방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고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편두통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현효과가 빠르고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없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아직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타 약제에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편두통 환자에게서 엠겔리티는 급여 처방이 가능하고 아조비도 급여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교수님 정리를 하자면 편두통의 급성기 증상은 이제 진통제나 트립탄 같은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두통이 이제 반복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항CGRP 단클론 항체와 같은 이런 예방적 치료 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편두통은 급성기의 증상 조절과 예방적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보고 환자에게 잘 맞는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두통으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영상이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박지훈 교수님과 함께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만큼은 두통이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절한 울닥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